자, 오늘 마태복음입니다. 아, 마태가 쓴 복된 소식, 좋은 뉴스, 굿뉴스입니다. 마태는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고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아, 특별히 마태복음이 이 사복음서 신약에 가장 처음에 나타난 것은 아마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구약에 대한 인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책으로는 또 가장 적당한 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온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보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쓰는 걸 언제 했냐면은 10년 전에 제가 처음 그 성경 통독을 배울 때그 성경 통독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내 숙제가 이거였어요. 이제 성경을 빨리 읽으되 빨리 읽고 나면은 그 읽은 성경 한 권, 한 권을 한 문장으로 기록해봐라. 한 문장. 한 문장으로 기록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굉장히 은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시간을 들여서 한 문장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 이한권한 권의 핵심 메시지를 내가 요약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시작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 요약하는 거였습니다. 내용이 보면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제자를 양육하신 이야기. 바로 그게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천국이라는 단어하고요. 말씀을 이루려 오셨다. 이런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조금 다르게 들릴 수도 있죠. 이제 우리의 언어적으로는 천국은 사후에 가는 그런 의미가 좀더 강해 보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영적인 세계. 그래서 이제 뭐좀 넓은 의미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복음서 안에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등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좀더 포괄적인 의미, 종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넘는 전에 마태복음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 낙권입니다. 성경 낙권. 옛날에는 이제 성경 전체가 한 권으로 있지 않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한권한 권씩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크게 세 부분인데요. 첫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의 사역 준비,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 세 번째 부분은 십자가와 부활 사역이 되겠습니다. 자, 또 재밌는 일 중에 하나가요. 한 장을 읽고 나서 한 장에 제목을 붙여보는 거예요. 뭐 여러분 이제 요즘 성경에는 서브타이틀이라고 해서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한 장에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두세 개 있는 경우도 있죠. 이제 어떤 의미 단락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 소주제, 표지 제목을 만듭니다. 그런 제목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한장한장 제목을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기억력이 여러분이 딱 마태복음을 딱한 권을 읽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는 게뭐 28장 그절 전체가 다 새겨질 수는 없거든요. 그럼 뭔가 그 중에서 중요한 어떤 부분이 새겨질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약하고 단 적어도 요거라도 좀 기억해야 되겠다 이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적용적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가 붙여보는 거니까 편의상 여러분도 읽으면서 제목을 붙여볼 수가 있겠죠? 1장,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3장, 4장은 하나님 나라 사역 준비. 5장부터 7장은 보통 제목이 뭐냐면은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걸 우린 저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도덕 윤리. 뭐 이렇게 붙이는 거죠. 8장, 9장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 10장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전하라. 13장 하나님의 나라 비유. 16장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18장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23장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하지 못한 자들. 주로 위선자들이죠. 위선자들. 하나님 나라의 징조와 심판. 그리고 성만찬과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우리가 큰, 이 마태복음에서 기술하는 복음의 흐름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장,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주 흥미롭게도 마태복음의 전반부와 마가복음의 전반부와 요한복음의 전반부에서는 이 복음서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까요? 세 가지로 소개해요. 첫째, 1번. 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소개합니다. 육신으로는 맞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여기 1번. 여기 2번이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영적으로는 그가 우리의 구원자인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의 뜻은 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될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그런 분이 올해 예수님인 거죠. 그런 분이 예수님. 자, 3장은 이순희 집사님 읽어주세요. 3장요? 여기 지금 PPT에 보이는 거 읽어주시면 돼요. 3장이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자,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 장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3장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세례 요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도 같아요, 같아. 자, 이 회개에는 뜻이 뭐냐면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라버로 이거 뭐냐면 유턴이에요, 유턴. return.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거 뭐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있어요. 이쪽이 세상이 있어. 이쪽이 세상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가,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를 깨달아서, 그걸 결단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일,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것도 회개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럽니다. 요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가복음 3장을 읽어야 돼요. 3장 10절 이하일 거야, 아마 내 기억에. 3장 10절 이하를 읽어요. 요약만 할게요, 제가. 뭐예요? 첫째는 이웃사랑, 나눔의 삶을 살아라. 이웃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라. 세 번째가 자족의 삶을 살아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최근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우리가 이 회개든지 은혜든지 다 우리에게 오면은 이 머리 레벨까지 오는 단계가 있고 또 어디요? 가슴 레벨까지 오는 단계가 있고 어디요? 손발까지 오는 단계가 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 진정한 은혜는 머리와 이 감정, 가슴을 지나서 어디까지 와야 된다? 손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뭐 자기 이런 거 많이 내요. 내가 어디 교회를 다니니, 우리 조상이 누구니, 우리 아버지가 누구니, 뭐 내가 뭐 믿음의 멧돼손이니, 뭐 이런 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각자의 삶.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세례 요한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이 아주 분명하게 대조됩니다. 물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예수님은 뭐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으로. 우리는 물세례, 성령세례라는 표현을 쓰죠. 물세례, 성령세례.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나서 뭘 받아야 돼요? 결국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개와 성령은 연결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이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은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유혹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두 구절을 외울 거예요. 이제 제가 요즘은 외움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4장 4절. 여기도 쉽죠? 4장 4절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쉽게 외우려면 여기서 외우면 돼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거 외울 수 있겠죠?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외우는 것도 일이 안 되죠. 제가 너무 짧으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제가 조금 길게, 욕심을 부려 길게 하면은 또 핑계를 대실까봐. 자, 최고로 짧게 읽는 거예요. 4장 4절,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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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장 7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4장 10절.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두 가지 양식이, 우리한테 두 가지 양식이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육적 양식과 뭐가요? 영의 양식. 그래서 나는 막 말씀을 안 읽으면 너무 불안하고 어렵다. 그러니까 뭔가 말씀을 오늘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안 읽으면 서운해 합니다. 서운해. 제가 최근에 저기 어플을 하나 깔았어요.
근데 그 어플이 뭐냐면은 성경 1독큐라는 어플인데, 이게 스마트폰에 깔면은 무조건 그 얘가 이제 뭐요? 내가 스마트폰을 안 보면 무슨 모드가 되잖아요. 이게 바뀌 모드가 바뀌잖아요. 그 모드를 켜려면은 반드시 말씀 한 구절을 읽어야 넘어가는 큐에 돼요. 근데 그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순간이든지 한번 보려면은 스마트폰을 보려면 말씀을 한 구절 이상 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치를 통해서 어떤 습관을 통해서 아, 말씀이 진짜 나의 생명이구나. 나의 양식이구나. 그리고 이제 요즘은 제가 그 온라인으로 양육을 많이 하니까 옛날보다 시간이 좀더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쏟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여기에서 저리 갔다 왔다 갔다. 근데 이제 좀 시간이 더 많으니까 막 말씀 가지고 이것저것 볼 시간이 많이 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보는데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재밌는 게. 제가 그 말씀 찾기를 아마 10년 넘게 한것 같은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절대로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없어지지가 않고 아직도 못 외운 게 훨씬 많아요. 아직 외워야 될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주 도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 후반절을 조금 좀 볼까요? 한 구절을 한 구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뭐한 구절 외우게 하시려고 제가 마태복음 4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4장 10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4장 10절에 주 너의 하나님과 경배하고 여기도 외워도 좋고 앞에 거를 외워도 좋아요. 명칭전적이어서 좋아요.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이것도 좋아요 아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이건 두 개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유혹받을 때. 첫째, 아, 내가 지금 사탄으로부터 유혹받고 있구나. 그래서 사탄을 내쫓는 선언.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이 있고.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너와 승부하겠다. 그쵸?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한번 속으로 따라 해보세요. 소리내서 하셔도 좋습니다. 네. 사탄아 나타나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을 때 아멘. 아멘. 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 사탄이 이 시험을 걸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록되신 말씀을 내가 참조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가능하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시려고, 본을. 예수님은 우리한테 참 본을 보여주시고 싶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승리한 것처럼 너희들도 말씀으로 승리하라.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다니셨던 지역을 보면은, 요게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 예수님이 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 지도인데요.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큰 이름 있죠. 이렇게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요거는 도 개념이에요, 도 개념. 그 다음에 도시 개념은 그런 에루살렘,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나사렛, 가버나움, 벳세다 이런 거죠. 이 색깔은 그 당시 분봉왕이 누구였냐에 따라서 좀 색깔을 다르게 그린 것들. 이런 이제 지도를 놓고 보면은 공간적 개념이 우리한테 생기는 거죠. 자, 이제 이 마태복음 안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라는 것이 천국. 천국을 한번 쫙 뽑아봤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게 나라가 천국이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심 사역은 뭐다? 천국 복음 전파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자, 요거를 그 갈릴리 바다만 조금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요 예수님이 원래 여기 나사렛에 사시다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기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갑니다. 여기 가버나움으로. 가버나움은 그 당시 교통의 요지였어요. 여기 이제 물고기 잡고 이런. 그래서 이 성경의 장소 중에서는 갈릴리의 장소 중에서는 가버나움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회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주로 고라신도 가시고 베세다도 가시고 게네사렛 평원도 가시고 디베라도 가시고 게르게사 여기도 가시고 이런 데 가셨어요. 자, 누가 복 있는 자인가? 마치 시편 1편이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자로 시작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처음이 복 있는 자로 시작을 해요. 자, 제가 기억이 있는데 제가 믿기 전에 여기를 읽는데도 감동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원한 것, 값어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진리를 구한다고 했을 때 그 진리라는 것은 이 세상적이거나 사라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닌 거거든요. 진정으로 값어치 있는 것이란 뭐냐. 거기서 여기서 그런 진정으로 값어치 있는 것에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투자하고 재물을 투자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예요? 우리가 막 자녀를 위해서 막 이거 많이 하죠. 뭔가 뭐 시간도 많이 썼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이러는 것은 뭐예요? 자녀가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값어치 있으면 전도를 많이 합니다. 양육이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면 양육을 많이 해요. 우선순위가 돼요, 우선순위. 그래서, 여덟 가지 복을 이야기했어요. 첫째, 심령이 가난하다. 요거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장대, 이런 장대 있죠. 장대 끝에 매어 달린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죄, 다른 사람의 죄.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네 번째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궁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럴까요?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아, 너무 멋있죠,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좀 구분을 해보면은, 구약에서는 복이 섞어져서 나와요. 우리 시편을 읽다 보면은, 물질적이고 유형적인 복과, 또 본질적인 영적인 복이 좀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구약은 모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형적 관점에서는 모형이 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섞여서 나와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복을 이야기할 때 전혀 육적인 것이 별로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복,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여덟 가지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하고 에베소서 2장 읽어주세요. 우리 이순희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어요. 이 빛은 밝음을 상징하죠. 네, 밝습니다. 어둠이 어둠과 대별되는 거죠. 어둠은 죄를 상징한다면 빛은 선한 것 혹은 거룩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까지 표현해. 참 빛이시다 이런 표현도 하죠. 뭐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근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 구절에 이게 너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완전의 의미는 이 마태복음 5장의 후반부에 가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레이기 우리 성경통독 세미나 할 때 했는데 지금 우리 마태복음 5장과 관계되는 것이 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레이기 안에 제사법과 생활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현 그 관계를 조금 정리를 했어요. 예. 제사법은 지금 폐지됐죠? 예. 그 의미는 우리가 되새길 수 있습니다. 생활법은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중요한 것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법은 산상수훈으로 더욱 의미가 완전해졌어요. 자, 우리 도덕법은 저기 레이기나 신명기에서는 전부 이런 투예요. 해라, 하지 마라. 하면,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게, 레이기라면,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 구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섯 가지 명령, 특별히 십계명에서 대부분 따왔어요. 십계명 아닌 것도 있지만은,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치 말라. 이혼증서를 주라. 맹세한 것을 지키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원수를 미워라. 이런 것들이 신약적으로는 뭐자? 노하고 나가라고 바보 천치야. 미련한 놈이라 또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한테 원망만을 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배를 멈추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살인하지 말라. 이건 죄야.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욕 좀 했다고 이건 죄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원래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행동은 간음하지 않았는데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어요. 내 마음도 죄라는 거야. 사람들이 맹세한 것을 맹세를 많이 하고 또 안 지키는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는 주권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한테 맹세하지 말라 그래.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내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누가 막 미워질 때, 그게 이제 영적전쟁의 출발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미워지면요, 그게 영적전쟁의 씨앗이 돼요. 그래갖고 막 문제가 막 만들어지고, 문제가 때로는 막 전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박해하는 자,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고, 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난 중요한 적용입니다. 물론 어렵죠, 이거.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봐요. 너가 감정을 따르느냐고, 감정은 용서 안 하고 싶죠. 누가 용서하고 싶습니까? 원수인데. 근데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는 내 감정을 따르기보다 뭐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도덕 윤리가 행위 차원에서 어디까지? 마음 차원까지 간 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산상수훈입니다. 자, 원수는 누구한테 맡기라 그랬어요? 어쩌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맡기라 그랬죠? 원수는 누구한테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라. 네, 하나님께 맡기라. 어디 있어요? 어느 성경 구절에? 네,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몇 장? 3장? 12장. 찾아보십시오. 12장 19절. 네, 크리스마스 6일 전이에요. 여러분 한번 외워보세요. 크리스마스 6일 전. 로마에 크리스마스 6일 전에 로마를 갔는데 그때 내게 원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맡겼다. 전혀 허황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스토리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기억 어느 한 장소에 그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내가 한 다섯 번째 물어보면 여러분 이제 기억할 거예요. 제가 계속 물어보려고 이제 제가 아멘. 아멘. 에. 물어봐도 괜찮죠? 제가 이제 계속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극을 계속 드릴 거예요. 암송 알고자 하는 그런 자극을. 그래서 자 12장 19절 제가 읽을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우리가 맡겨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맡기라.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 있어요? 맡겨야 될 거. 하나님께 맡겨야 될 거. 짐. 예? 네? 짐. 짐은 어디 있어요? 짐. 짐은.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벌써 외우셨어요, 이제. 아니요, 적어놨습니다. 아, 시편 55편, 5편 22절. 여기도 좋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또 은혜되는 구절이 두 개가 있어요. 모든 짐을 너에게 맡기라. 근데 하나님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구절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은혜롭고 짐을. 아? 두 번째 맡기니까 뭐를 맡겨야 돼요? 염려를 맡겨요. 그렇죠? 염려는 어디입니까? 염려는 어버이 전날, 어버이 전날. 어버이 전날. 베드로 전서? 5장 7절. 5장 7절. 아, 예.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5장 7절. 어버이 전날, 베드로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겼다. 뭐,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을 만들어 놓으면 뭔가 이해가 돼. 그 다음에 또 뭐를 맡길 것일까요?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 길을. 요건 시편 37편 5절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 19절까지 하면 네 가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네 가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언제든지 한번 찾아서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에게 그리고 이제 처음 외울 때는 이렇게 단어만 외워요. 짐. 짐을 맡기라.
시편 55편 21절 염려를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길을 맡기라. 시편 37편 5절. 그러니까 막 많이 안 외워도 돼요. 자, 여러분이 이제 자신감이 붙으면 재밌어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재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자, 우리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 가지 선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선. 세 가지 경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에요. 여러분, 막 누군가를 구제하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막 기도를 많이 했어.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우리한테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어쨌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여러분, 막 금식을, 일주일간 금식을 했어. 아니면 일주일이 좀 너무 센가? 3일 금식을 했어. 근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런 게 심했나 봐요. 근데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뭐를 한 거예요? 외식을 한 거예요. 외식.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 뭐를 하게 해라 그래요? 은밀하게, 인시크릿. 두 가지 키워드예요. 은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구제할 수 있죠? 사역할 때 기도합니다. 사역할 때 금식하는데 그 모든 것을 뭐요? 은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물론 성경은 은밀한 기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 기도를 이야기하는 측면이 강하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는 이따가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나도 함께 할 것이다. 자, 다음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자, 주기도문은 제가 아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요약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먼저 하나님을 부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그리고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 양은. 첫째,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두 번째,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예요. 그게 우리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는 첫째 먹을 것, 육적 필요죠. 두 번째는 용서. 내가 용서한 것처럼 저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는 나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그겁니다. 요거를 잘 보면은요, 육의 보호, 혼의 보호, 영의 보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바로 인격이죠, 인격. 전 인격에 대한 보호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구조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주기도문을 사용해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아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자,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기도해요. 두 번째, 우리 공동체가 행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런 하나님 나라 또 우리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죠. 두 번째. 세 번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 우리 주위들 중에 누가 혹시 어려운 사람, 경제적으로. 어? 또 바꾸는 사람이 없는가. 그래서 육적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혹시 우리 공동체 관계가 깨진 것 없는가. 누가 용서 안 하고 막 서로 미워하고 막 이런 게 없는가. 그런 것에 용서를 위해서. 그럼 세 번째는 우리가 혹시 또 시험 든 사람이 없는가.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다. 아, 그러면 아주 훌륭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 공동체에 아, 나는 어떻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 또는 우리 목장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 뭐 이럴 때 또 이런 주기도문을 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그러면 적어도 5개의 아이템은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세 번째 우리 육적 필요에 대한 기도, 우리 용서와 관계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영의 보호에 대한 기도. 아멘. 아멘. 자, 6장 이순희 집사님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네. 마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아멘. 자, 여기 여러분의 보물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보물이? 여러분 보물은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나의 보물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우리가 물론 경제적 생활을 해야 되니까 노동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쉬는 시간에, 내가 한가한 시간에, 여러분 지금 내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나는 요즘 그 쇼핑 아이템을 고르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쓰고 있어. 그러면 그 쇼핑 원피스가 여러분 보물이 되는 거예요. 너무 적나라한 예인지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너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내일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까? 내일은 내가 누구를 전도를 해볼까? 이번 선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누구를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도울까?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자, 아멘. 그리고 아멘.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염려하는 게 지금도 뭐 우리 염려하죠. 근데 그때는 더 경제적으로 생산력이 아주 미흡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에 있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는 거예요.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이 7장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 지혜로운 글들이 있습니다. 첫째, 비판하지 마라. 남을 비판하기 전에 뭐요? 자기 잘못을 먼저 봐라, 이런 거죠.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요거는 제가 여러 번 했죠?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문을 두드리는 기도. 잠시 복습해 볼까요? 구하는 기도는 타겟이 명확할 때. 저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런 거죠. 찾을 때는, 찾는 기도는 뭐예요? 불특정 다수일 때. 근데 직업을 찾는데 나한테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막 찾고 헤매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 문을 두드리는 것은 특정 다수예요. 덮여졌죠, 두세 가지로. 그러면 내가 문을 두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은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은 문이 닫혀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이제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거죠. 이게 우리면은 옛날 한자로 보면은 뭐가 있나요? 이름 잊어버렸네. 남의 입장, 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서 보라는 거죠. 결국은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구원의 문이 결코 넓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마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리고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이 아주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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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마 그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온전할 수는 없지만 주를 따라가는 자, 주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사람. 우리 5살짜리 꼬마가 그 행위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 엄마를 아주 신뢰하죠, 엄마를. 그래서 엄마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때로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갖고 막 응석도 부리지만 결국은 엄마를 따라갑니다. 그렇죠? 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이순입선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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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 밖에 나가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죠. 안 믿는 사람. 추수할 것은 하나님은 많다 그래요. 일꾼은 적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께 청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 보내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 추수할 일꾼 보내주셔서. 네. 혼자 하기 힘드니까 동역자들이랑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지는 힘과 두세 사람이 있는 힘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 두세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그 중에 깨어있는 리더가 있어야 돼. 그 깨어있는 리더가 없으면 세 명이 다 잠자요. 그러나 거기서 깨어있는 리더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세 명이 다 깨어서 함께 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리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네. 아멘. 아멘. 자. 10장은 열두 제사를 파송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동역하라. 평안하기를 빌라. 그리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먼지를 떨어버리라. 지혜롭고 순결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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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복음에는 반드시 천국의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익을 취하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동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샬롬, 인사하고 평안을. 근데 그 사람이 튀기면, 거부하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영접하지 않으면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가라. 그리고 모든 일을 지혜롭고 순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천국 비유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비유까지. 우리가 10장 한 구절만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녹음은 여기까지만 하고요.